대학가에서는 요즘 졸업식이 한창이죠. 하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은 빛나는 졸업장 대신 빚으로 얼룩진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대전의 한 4년제 사립대 졸업식장. 1,6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500여 명만 자리를 채웠습니다. 태반이 백수인 졸업생들은 직장 구하기도 벅찬 마당에 빚 걱정에 눈앞이 캄캄합니다. 졸업은 하는데 학자금 대출은 잘 쌓여 있고 취업은 안 돼서 갚기는 힘들고 그래서 막막한 것 같아요. 이들보다 1년 먼저 졸업한 김재중 씨. 취업 재수 끝에 은행원이 됐지만 아직 빚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2천만 원이란 빚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정말 좀 덜 먹고 놀러 덜 다니고 하면서 좀 1,500만 원 힘들게 갚고 나니까. 사회 첫발을 내딛는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신음하는 암울한 현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.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사립대가 15%, 국립대는 10% 선에 달합니다. 이들이 빚의 늪을 벗어나려면 취업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. 교육당국이 발표한 4년제 대학 취업률을 보면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져 10명 중 4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빚으로 얼룩진 졸업장을 받아든 대졸자들은 오늘도 도서관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실업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